진짜 맛있다. 어떡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볕살 도말냉이. 아니, 텐동 좋아해, 들? 응. 진짜 난 태어나 텐동 처음 먹어봤거든? 언제? 저번 주에? 미치는 줄 알았어. 개맛집 갔거든. 어디? 군장. 군장? 응. 뭐라고? 뭘 먹었다고? 텐동. 아. 튀긴 덮밥. 나 원래 그런 덮밥류를 안 좋아하거든. 왜? 몰라. 나도 텐동이 별로 안 좋아해. 튀김이라서? 밥과 튀김을 같이 먹는. 그래, 너도 그랬다니까? 나도 그랬다니까? 근데 먹고 기절할 뻔 했다니까? 세영, 내가 한번 진짜 같이 한번 가자. 진짜. 모독이다, 모독. 와박 맛있어. 아. 얼마나 맛있게요? 왼쪽 손은 좋은 구도였는데 내 손은 거슬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먹을수록 아깝지 않아요? 응. 아까워. 난 밥이 너무 아까워. 내가 배불러 가는 것도 너무 아까워. 생각보다 먹는 거에 좀 진심인 편이야. 그러네. 그냥 진심이야. 맛집도 많이 알아. 여긴 처음 하고 싶어. 바른 자세가 되어 있어, 아주. 근데 제가 부산에서 가장 처음 먹고, 눈이 번쩍 띄었거든요. 이거 보러 맛있다, 여기? 근데 그때는 또 수치도 있었고. 아, 좀 즐기지 못했겠네? 아니, 그런 걸 다 깨워주는 맛이 없어. 번쩍 띄었으니까. 다 술 먹고 안주 파야 안주 먹고 술 먹고 술 먹고 안주 파 너무 짠하죠. 어차피 뒤에 먹을 거니까. Yes, yes, 징그랑. 술을 잘 먹냐? 한 잔 정도. 뭔 소리야? 이따 갈 거라니까. 좀 먹자, 먹어, 좀. 그만. 이거 진짜 맛있다. 명조림의 식단 실패는 술 때문인가요? 아니요. 너무 특별히 먹었었어, 그때. 초반에. 근데 이제 식단할 때. 술이라서 그런가? 단백질을 섭취해서? 참아야 되니까. 아니, 단백질도 존니 먹어요. 계란, 두부. 배 부를 때까지 먹음, 그걸로. 배가 안 차면 진심 100% 딴 거 먹음. 그럼 왜 식단을 실패한 거야? 이제 참다 먹은 거지. 근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인스타에는 잘 먹은 애들만 올리는 거야? 그거 안 올리는 순간이 끝인 거야. 패배한 순간이? 그리고 식단을 실패해도 먹긴 먹었어 잘. 그러니까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식단 다시 시작했는데 또 전 점심 저녁쯤에 너무 먹고 싶은 닭발 이런 거 먹고. 저희 무말랭이 한 번만 더 주세요. 원래 이것도 먹으면 안 되는데. 빨개. 빨간 것보다 달아서 그렇지. 그치. 근데 빨간 거에 보통 단 걸 넣더라. 그치. 쓰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그게 떡볶이인 거지. 그치. 그건 최악. 떡볶이는 근데 식단 하고 나서 이후로도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 진짜? 응. 애플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그냥 막 땡겨하진 않아. 아, 떡볶이 최강인데. 나는 떡볶이 떡 잘 별로 안 좋아하고, 떡볶이에 파 양배추? 그건 괜찮아. 라면. 나는 양념 때문에. 아, 라면. 감사합니다. 어제 신전 쌀떡볶이 먹었는데. 신전 쌀떡볶이 봐요? 나왔대요. 신윤한 아랫집에 아는 언니가 사는데. 대박. 그 언니가 누가 시켜줬다는 거야. 그래서 반절 나눠줬어요. 한끼니 하세요. 그거 없지 않아? 나 있어. 내가 다 먹을게. 아, 근데 맛있다, 진짜. 난 요새 온갖 채소에 간장, 양파, 간장, 양파, 마늘, 설탕 살짝 이렇게 해서 볶아 먹는. 아, 맛있다. 병에 걸렸어? 구운 야채 스타일? 네. 근데 이제 그 알배추 있죠? 알배추도 그렇게 해서 볶아 먹으면 무조건 맛있어. 응, 맛있어. 양파는 볶을수록 또 엄청 맛있잖아. 응, 달잖아. 밥이 끝나버렸어. 큰일이다. 아. 깨끗하게 먹은 느낌 한 스푼. 고마워요. 애기 안 묻었어? 난 막걸리 있으니까 사랑인가요? 아, 근데 진짜 맛있네. 아, 오늘 조합이 너무 좋은데? 후추랑 무말랭이랑 엽 살짝 얹어줄까? 근데 이거 이런 것도 같이 먹어야 이렇게 잘 먹지. 지금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커서 먹어. 안 돼. 안 돼, 안 돼요. 끼기 때우기. 안 돼. 야. No. 고양이처럼. 야우. 야우. 부토막스 들어가 있네. 한 마리인 것 같아. 꼬리를 발견했니? 고기가 맛있어. 나도 꼬리 나중에 먹으려는 생각. 아우, 취하네. 진짜로? 동상 갔다 왔잖아. 아니, 기분 탓이야. 아. 근데 이제 세영은 대식가는 아니잖아요. 미식가일 뿐이지. 응? 너도 제식가 아니잖아. 나 제식가야. 정말? 근데 이제 나이 들수 중식가지. 중간이 있어. 왜냐면 내 원하는 만치 먹지 못해. 입만 달아. 약간 속상해하는 스타일이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한 공기를 시키면 되는데 한 숟가락을 얻어 먹잖아. 왜 다 못 먹을까봐? 아, 근데 미역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왜 이렇게 못 찼어? 여기 뭐 흘린지 모르고 이렇게 돼. 막걸린 아니지? 맞아. 맞아? 냄새나겠다. 나 진짜 싫어. 어? 근데 냄새가 안 나. 물인가? 막걸리 흘릴 일이 없는데? 바꿨어. 흘리지 않아. 근데 이 하얀색 묻히기 전에. 아, 씨, 미역 너무 맛있어. 나도. 진짜 푹 구운 미역도 너무 맛있어. 국물이 진하잖아. 야, 이거는 조개를 계속 구우면은 약간 곰국처럼 하얗게 나와요. 근데 이거 먹고 싶어서 과장미 미역국은 존재를 몰랐고 조개 미역국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집에서 막 같이 살 때 친구랑 같이
고와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야. 아, 진짜? 소고기 미역국보다 훨씬 맛있는 거야. 진짜로? 아니, 집에서 했다는 게 신기하네. 가끔 그렇게 꽂힐 때가 있어. 남을 먹여준다는 생각으로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잘 차려먹는데 나 혼자 먹으면 안 돼. 치우기가 귀찮아. 내가 치워줄까? 그럼 같이 먹고 치워라. 냉장고 털이 좀 해야 되는데. 야, 내 기타는 잘했니? 잘했어. 그대로 있어. 그냥 나 어제 코드 좀 잡았어. 어제? 갑자기? 새해라서? 꺼내놓으니까 건들게 돼.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던데? 가사가 약간 크리티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크리티한 게 뭐야? 약간 좀 소름 끼치고 무섭고요. 모두가 힘드니까 얼굴 씹히지 마. 너만 힘들어? 너만 힘들어? 정신 안 차려? 너무한데? 일단은 그 음정들에 숨어 있었네 가사가.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 아니겠지. 진짜 맛있다. 근데 지난주에 그거 탔는데 스피닝으로 얼굴 부르지 마요? 응. 재밌어. 좋은 음악이다. 완전 그 뻥필 가득하게. 아 근데 진짜 웃으세요. 맛있다. 응? 말 아니야. 응? 진짜 맛있다. 근데 이 생선을 이렇게 긁어먹으니까 되네. 그냥 긁어먹으면 되네. 아니 뭐 안 돼? 향이 나네? 뭐가? 향 어디서? 가자미. 그래? 응. 가자미 특유의 향이 있어. 그걸 맞는다고? 안 나? 안 나는데? 뭐야? 엄청 행복해하네. 중간중간 씹히는 그 조갯살이 너무 맛있네. 완전 고소해. 와. 자, 완국 보여줘봐. 완국. 대박 사건. 내 먹방 제목은 입맛 없을 때야. 입맛 없을 때. 입맛 없을 때 가자미 미역국. 와. 근데 애기들은 어린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했다. 걔는 뭐 보겠어? 하긴. 걔는 뭐 마라탕 이런 건 보겠지. 아니야 요새. 할메니얼 세대라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낙과 그런 거 좋아하는데. 할메니얼? 낙과는. 태형 너 국물 안 먹었는데. 국물 안 좋아하는데? 진짜? 진짜 살 안 찌는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뼈 말라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네. 먹방하면 되겠다. 그래, 국물 내가 먹고. 하지만 치킨은
다들 닭가슴살 좋아하잖아. 아닌데? 말이야? 닭다리야? 무슨 말이야? 다시? 닭가슴살 좋아하지 않니? 다들? 응. 되게 나 진짜 천생연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닭가슴살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맞아. 없지. 특별한 거잖아. 아니 특별한 특별하지. 나는 그런 사람을 정말 내 옆에 두지. 왜냐면 전부 다 다리랑 다, 날개 먹고 싶어. 다리랑 날개 먹으려고. 그리고 튀김 있는 거 뭐, 먹으려고 그러고. 세상에. 그러면 아니 좀 뭐지? 식단하기 쉽겠네. 닭가슴살 맛있어. 식단을 할 필요가 없지. 평소 하는구나. 평소가 식단이니까. 잘 먹어야 돼? 잘 먹지 않죠, 하세요. 근데 대형 튼튼하잖아. 대형 근육이 없어. 어? 생겼어. 생겼던 것도 다 빠져 도루묵 마이너스지. 최근에 못 움직여가지고. 아니, 사실 근육 량이 체중에 좀 불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맞아. 나 다리 다쳤던 거 알아요? 응? 다리 다쳐갖고 반기부스에 썼거든요. 뭔 소리야? 그거 찍다가? 나 혼자 걷다가. 뭔 일이야?